국제 빙상경기연맹 ISU가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 판정에 관한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빙상연맹은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국제 빙상경기연맹 ISU의 통신문 1869호.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의 빼앗긴 금메달 논란을 일으켰던 판정에 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비리 전력 등 심판 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심판진에 러시아 피겨스케이팅협회장의 부인인 세코프세바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판정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코프세바가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축하 인사를 나눈 건 역시 심판석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일인 만큼 윤리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빙상경기연맹은 대응을 고민 중입니다. 법률자문을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서 대응을 한 거니까 법적 의견을 우선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 의견은. 빙상연맹은 규정상 21일 이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ISU와의 관계 등 고민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